천천히 우리 출발합니다. 아, 여기 길이 많이 넘어졌네. 신부 고속 철도 사경 입구. 가명 수목원 입구입니다. 금정산 숲속 둘레길. 가명 수목원 주차가 왔네도 가명 수목원 도서정서죠. 전면 비추는 곳이 파리봉 돌머리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미륵봉이 보이네요. 등산버스 올라갑니다. 금정산 서문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정산 서문. 이제 가을이 오나요? 그렇지 않겠지. 추석이 지나야 뭐 갈 소리 나오지. 금등 산성의 서문이 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로 살렸죠.
검정 강성 서문 입구가 되겠죠. 250m 반대편에 서문국구죠. 여기 막 국산 그릭이 막 9,000원씩 일하더라고요. 아, 영업 종료를 해놨는데. 예. 이게 또 뭐 고발이 들어갔나? 6월 30일부터 종료됐네요. 부산대 서문국수 1번 출구앞. 아, 예전만큼 장사 안 될걸. 부산대 지하철 1부 출구. 이, 뭐, 고발이 돼 갔다, 이거. 떠나지 마. 그래, 이거 카드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 비싸기도. 영수왕. 아, 물소리 좋습니다. 119가 되겠죠. 금승교를 지납니다. 1991년도에 이 금성교가 건설되었네요. 여기 또 병봉이 되죠. 여기 단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길을 확장하면 참 좋을 텐데. 아, 그게 안 되는 모양이라. 딱 전부 때부터 딱 장애물이 되죠. 막걸리 식초. 육안의 누룩. 서 전문집 유대감. 여러분들은 지금 산성마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와, 맛있는 냄새. 오늘도 역시나 냄새로 배를 채웁니다.
냄새 맡는 거는 돈을 안 받잖아. 자, 등산버스가 올라오네요. 요즘은 영업을 하려면요, 주차장은 필수입니다. 건물은 5평, 10평 나면 돼. 주차장이 넓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건물은 절대 클 필요가 없습니다.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은 20평은 딱 건물 안 주고 80평은 주차장이 돼. 여기만 지나가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산행하고 저기 대관 앞에 행상에다가 폰 보고 있다가 아이고 막 차고 오는 바람에 폰을 막 예비를 치고 막 폰을 타버리고 그래가 그 찾는 게 또 택시 타고 올라가지고 한옥동에서 저 가자 끼리 있죠. 참 죽정교 그리고 금성동 일동 마을에 가야 되겠네요. 이런 주차장이 없으면은 영업 못 합니다. 이런 거는 망할 리가 있나? 투썸 플레이스 이런 거는 망할 리가 없지. 금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갑니다. 역사가 있는 금정사성당. 동산버스 내려가네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금정산성 국문을 가죠. 자, 정면 비추는데 동문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꺾어 가면은 산성곡의 남문으로 이어지죠.